프로페시아 이제 패키지 모양이 변했는데요. 오가논이라고 써있죠? 짝퉁 아니고요. 이 오가논이라는 회사는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프로페시아, 우리 탈모약으로 가장 유명한 대표약이죠. 프로페시아가 나왔어요. 그거를 이제 한번 언박싱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프로페시아 이제 패키지 모양이 변했는데요. 이제 3개월치의 프로페시아입니다.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, 글쎄요, 이렇게 뭐 많이 패키지가 변하진 않은데, 과거 패키지를 한번 보여드리면, 이거는 물론 3개월치라 좀 큰 편이고, 요거는 조금 작은 버전인데, 이렇게 프로페시아, 이게 과거에 쓰던 프로페시아입니다. 차이 느껴지시나요? 이게 일단 커버가 좀 변하긴 했고, 근데 사실 거의 똑같고요. 제일 환자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놀라실 게, 여기 MSD라고 써있죠. MSD라는 회사가 이제 프로페시아를 만들었습니다. 근데 여기 보면 새로 나온 이제 프로페시아 보시면, 여기 보면 초점을 잡는 거야? 초점을 좀 잘 잡아봐. 오가논이라고 써있죠. 네. 그게 차이점입니다. 이제 오가논이라는 회사가 이제 계속 짝퉁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짝퉁 아니고요. 이 오가논이라는 회사는 MSD에서 분사를 했다고 해요. 마치 LG그룹에서 GS그룹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분사를 해서 이제 영역을 조금 두 개를 다르게 한 거고, 형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가논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 제네릭 회사나 아니면 짝퉁이 아니라는 거, 그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약 유효기간 써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초점을 못 잡니. 제가 읽어 드릴게요. 6월 27일 2024년 6월 27일까지 거든요 2023년 6월 27일까지로 돼 있죠. 지금 2022년 4월이니까 2년 2개월 남았네요. 약 생산하고 3년 유통기간이에요. 근데 이제 제조를 하고 가져오니까 이제 국내 수입되는 과정이라든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, 2년 조금 넘게 보통 보면 되고요. 그래서 약 드실 때는 이제 우리가 뭐 6개월, 1년 이렇게 장기로 또 먹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약 드실 때는. 그리고 84T짜리 3개월이죠? 3개월 용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. 프로페시아는 다른 약이랑 틀리게 28정이에요. 딴 제네릭들은 보통 30정들이 많이 들어있는데, 아무래도 우리 원조기 때문에 조금 양을 조금 적게 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. 조금. 그리고 한번 안 내용물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어떻게 다른가. 안에 보면 설명서 들어있고요. 읽어보시면 사실 되게 좋아요. 저도 이런 거 안 읽지만 읽어보시면은 사실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일주일치가 일곱알 딱 표현도 있죠. 요 하나가 이제 일곱알 먹게끔 이렇게 나온 약입니다. 네, 나와 있고. 근데 뭐 과거에도, 이게 이번에 나온 약이고 과거에 나온 약도 사실 똑같이 생겼어요. 그죠? 이게 이번에 나온 버전, 과거 똑같고요. 뒤로 돌아보면 똑같아요.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저번에 나온 건 MSD라고 써있죠. 한국 MSD라고 써있고, 이번에 나온 건 한국 오가논이라고 써있는 차이만이 있습니다. 약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볼게요. 과거 프로페시아는 내용이 다르게 생겼을까요? 육각형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. 조그맣게. 이게 구버전 못 잡네. 육각형 이렇게. 이건 참 어렵네요. 너무 조그매서 이렇게 생겼고요. 이번 거 똑같네요. 완전히 내용이 안에 이번 거거든요. 이게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. P자, 프로페시아의 P자와 그리고 뒤에 프로페시아라고 써져 있는 것까지. 네, 똑같이 생겼습니다. 주황색 알약. 내용물은 똑같은 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
제품은 기존하고 똑같으니까 그 밑에 그 회사명이 변했다고 놀라지 마시고 짝퉁 아닌 프로페시아 정품 맞습니다. 드시면 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약들 나오고 하면 또 언박싱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